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친구 대전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이상하네. 아, 그다 해서 그런가?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한번 하기 전에 친구 관리 좀 해야죠. 이제 또 오랫동안 접속 안 하신 분들 제외하고 합시다. 친구 목록, 친구 삭제. 자, 보자. 없네요. 제일 오랫동안 안 하신 분이 이틀 전에 안 하신 분은 삭제하고. 한분 받아야죠.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친구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친구 신청하시면 언젠가는 받아드립니다. 친구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3이닝 모드로 찬스 모드로 해볼까요? 이번엔 오늘은 찬스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기아타 이거지의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준혁. 어우, 파울. 아이고, 제발. 아, 아쉽네요. 그렇지. 홈런. 자, 공격 기회. 들어왔네요. 오, 빠져나가는 안타. 장효조. 아유. 자, 이만수. 타 선수랍니다. 그렇지, 안타. 자, 2루타. 자, 헥터. 볼이었나? 아이고, 무슨 삑 소리가 나네. 방망이 소리에. 주자 뜁니다. 자, 6대 0. 그렇지 않다. 7대 0. 아이고,
가운데 오는 공이라 쳐봤는데 무사 3루. 아이고.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오늘은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많은 공이 지금 타자들에게는 원아웃 주자 3루. 눈에 보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범죄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슬라이더가 아래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구는 바깥쪽입니다. 원앤투. 지금 공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안타. 센터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자 지금은 조금 급한 승부가 아니었나. 만약에 하이패스로 노렸다면 좀 더 위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타자가 이걸 잘 따라갔습니다. 투아웃 곽정철 선수와 이만수 선수. 그렇지. 그렇죠. 8번 타자 브린도 선수입니다.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허브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2대0. 12대0이랍니다. 네, 12대0으로 마쳤습니다. 자, 또 해볼까요? 이번에도 찬스 모드로 해볼까요? 자, 박명환 선수가 투수입니다. 자, 이러면 번트 돼야지. 자. 또 3루예요? 아, 번트 돼야지. 수비 상황이네요, 오랜만에. 자, 이게 결정구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니 예쁘죠. 삼진을 올려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어이구, 홈까지 가네요. 아우, 실점. 자, 다시 수비 상황. 체력이 많이 없네요. 자, 이우선 선수 한번 써볼까요? 그렇지. 아웃. 높았어. 높게 떴어요.
자, 또 스퀴즈. 아유, 잘 됐다. 자, 투수는 플란데 선수고요. 이동수 선수 시작합니다. 그렇지, 안타. 그렇지, 홈런. 안타다, 안타. 어우, 최동원 선수네요. 옳지, 안타, 안타. 프리또 에이? 이게 뭐야?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 대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윷놀이 이벤트 있죠? 이벤트 한번 가볼까요? 윷놀이 몇개 던질 수 있니? 사용 가능한 요세 개. 요. 오케이. 어디 갔니? 내 말은 여기 있구나. 자, 보상 받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